이번 전시는 ICA 국제현대미술협회 회원 일부가 아름다운 제주에서 전시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 그 창작 그 어떤 그 주제를 바람으로 잡아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사운드 소리인데 인간의 귀에 들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거지요. 꽃이 피는데 소리 안 난다는 거지요. 겨울에서 봄을 오는데 소리 안 난다는 거지요. 그 소리는 인간의 귀에 들지 않지만 우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붓이 아니고 칼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보통 작가들이 붓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칼끝으로 전부 백칠해가지고 칼끝으로 묻혀서 칼끝을 일일이 끄덕낸다는 거예요. 먼저 사진을 촬영해서 흑백 필름처럼 리스 필름을 만들어요. 이 크기와 똑같게. 그리고 문종이에 약품을 발라서 그 위에 리스 필름을 놓고 그리고 빛을 줘요. 빛을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동굴에서 어떤 재를 올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촬영을 한 겁니다. 인도 라다크라는 곳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여행하는 속에서 우리 자물쇠를 하면은 보통 자기 제일 소중한 것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서 자물통 속에 있는 그 자기들만의 어떤 곡식이라든지 뭐 팔고 사는 그런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5월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카네이션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꽃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메모리, 기억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꽃을 가장 예쁠 때 찍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나갔습니다. 깜짝 퀴즈로 지금 문제가 바로 나갔는데 네. 자, 지금 백명자 작가의 작품 메모리 이 작품은 카네이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요. 이 작품은 카네이션을 어떻게 해서 찍은 사진 작품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야.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찍은 작품일까요? 야, 야 이거 어려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동안 네. 냈던 그 문제들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높아요. 어떤 처리를 거쳤다는 그렇죠. 표현인데 그러니까 실제 카네이션을 네. 어떻게 해서 저것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담당 PD가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 힌트 냉장고라고 하네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냉장실에 가면 시원해질 테고요. 냉동실에 갔다 오면 네. 이 꽃을 가장 예쁠 때 얼려가지고 찍은 거예요. 제가 말려서도 찍어보고 또 물에 넣어서도 찍어보고 했는데 얼음에 얼려서 찍었을 때가 가장 꽃이 예쁘더라고요. 얼리면 저렇게 되는 거지. 신기하네. 서정자님의 힐링이라는 작품도